서울 제일 위원장이 5월 달에 모스크바에 열릴 2차 대전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다는 답변을 1차적으로 보내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4달 100일 이상이 남은 행사에 대해서 벌써 러시아 측에서는 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각 국가의 정상들의 일정은 그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행사 당일까지 모든 일정을 갖다 엠바고 그러니까 보도를 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고 서로에 대한 외교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100일을 남겨놓고 러시아 측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5월달에 모스크바를 방문한다 이렇게 알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 측으로 봐서는 상당히 모스크바나 러시아 측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할 경우에는 노선이 분명히 일정이 공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무려 2만 킬로 이상을 당시에 보름 넘는 일정을 통해서 일단은 그 북쪽 시베리아